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어제는 전혀 컨디션 좋지 않아서 좀 쉬었는데요.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지수는 뭐 더블 딥으로 가고 있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뭐 더블 딥으로 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시장은 뭐 올라갈 것으로 보고요.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그동안 여기서 지금 한 달째 떨어지고 나서 지금 반등을 넣자고 다시 떨어졌으니까 한 달 떨어진 것이 지금 상당히 투자자들로 하여금 개인들은 거의 뭐 멘붕 상태고 보통 25%에서 30%의 수익률을 깎아먹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지금 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지금 누구죠? 일촉즉발의 그 우크라이나 사태 상당히 어렵죠.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원이 고조돼서 지금 파랗게 질려버렸죠. 어떻게 갈 것이냐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잠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같이 한번 상황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보겠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병력을 뭐 대규모 다시 그 우크라이나 쪽으로 집중했다 이래서 뭐 또 한쪽에서는 뭐 푸틴이 전쟁할 생각이 없다. 그런데 군 병력을 그대로 가느냐? 바이든 대통령하고 지금 계속해서 통화를 하고 러시아 장중에도 러시아 군병력과 전투기들 장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무력 충돌에 대한 기대 경계 심리. 지금 2월 16일 날 모레인가요? 오늘 15일이니까 내일이죠. 내일 뭐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미국에서 나오면서 자꾸만 시장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만약에 그 군병력을 다시 뺀다든지 이상이 없다라는 것이 확신이 들면 시장은 강하게 반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오늘도 투자 종합을 보면 외인들은 매도를 했고요. 기관하고 개인은 샀는데 상당히 어려운 장, 거래량도 별로 없고요. 지수는 또 오늘도 27포인트가 빠지면서 더블 딥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디까지 갈 것인지는 뭐 이 러시아 군병력을 어떻게 철수할 것인지 전쟁은 일어나서는 당연히 안 되죠. 상당히 지금 2차 대전과 이제 3차 대전이 만약에 터져서 정말 유럽과 같이 미국까지 러시아하고 만약에 싸우게 된다면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 2차 대전의 사망자에 비해서 이번에는 무기가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요. 진짜 엄청난 사망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어려운 국면이 가니까 전쟁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욕심을 버려야 되겠죠. 누가요? 푸틴이 어떤 욕심을 버려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심리적으로 그래서 지수는 떨어졌고요. 또 그리고 유가가 지금 뭐 본의 아니게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상당히 높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오늘 유가를 보면 전쟁 임박설에 지금 100달러가 넘었고요. 그죠? 100달러 넘었나요? 95달러. 텍사스 정진류가 95.46달러입니다. 두바이 유가 92.61달러. 이제 폭등한 수준에 가 있죠.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확진자가 지금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지금 뭐 어느 정도냐? 신규 확진자가 지금 7만 명대로다가 7만 1,900 7만 1,915명 이 정도로 지금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래요. 지금 그럼에서도 불구하고 지금 선거전이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그 후보들이 또 이렇게 연설하면서 유세를 하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가는 게 아닌가. 특히나 이제 그 이 확진자가 더 많이 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자, 3월 9일 날인가요? 대선이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확진자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자, 이거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이제는 뭐 정부에서도 거의 뭐 예, 어떻게 방역 패스를 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방법이 더 이상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은 자가진단 키트도 준비하셔야 되고 스스로 방어 목적으로 가셔야 되지 않나. 참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심각합니다. 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뭐 지금 약국이나 그래서 6,000원씩 판다는 두 장씩 6,000원씩 판다는 것 같아요. 자가진단 키트 가장 이제 유명한 게 휴마시스죠. 저도 두 장을 사다 놨는데요. 휴마시스가 잠깐만 실례합니다. 저는 그런 발표 나오기 전에 지난 금요일 날 사놔서 한 장에 9,000원씩 줬습니다. 9,000원씩 두 개를 사서 예, 비치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SK 바이오 사이언스인가요? 거기도 쿠팡에서 두 장을 주문해서 거기도 9,000원씩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주문받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건강을 챙기셔서 마스크 잘 쓰고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가장 세 가지 원인에서 致死자는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일단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이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워낙 강하게 나가고 있어서 7%가 넘는 예, 물가 상승률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가장 위험 요지가 된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 위해서 두 번째가 뭐죠? 예, 바로 테이퍼링을 빨리 멈추고 그죠. 금리 인상 쪽으로 그래서 3월 달에는 뭐 조기 뭐 FOMC를 회의를 소집한다 이런 얘기는 뭐 확실한 건 아니고요. 3월 달에 0.5포인트 정도 예, 올리겠다. 이런 유자설이 유력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전쟁 위험.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이냐.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주가는 지수는 지금 많이 떨어졌고 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인플레이션은 뭐 가는 거는 그동안에 자금을 너무 많이 그 공적 그죠? 양적 완화를 통해서 네, 엄청나게 그 자금이 풀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양적 완화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문제가 이제 대두되면서 지난번에 확정을 줬죠. 3월 달에 올린다. 미국 예, FOMC에서는 분명하게 3월 달에 올리겠다. 그런데 그것이 0.25냐, 0.5% 5포인트 프로냐. 이래서 이제 문제는 이것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조정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도 또 그저 그 뭐 2월 16일 날 침공할 것이다. 이래서 압박이 굉장히 강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장조차도 계속 전쟁 위험 때문에 굉장히 그 폭락의 징조를 가고 현재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2차 대전 제가 이제 무료 방송에서 자세한 또 그 차트를 갖다 2차 대전 때 어떻게 됐는지 자세한 거는 또 목요일 날 무료 방송에 자세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 그죠? 지금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변함없는 사실이고요. 어쨌든 뭐 더블 딥으로 갈든 어쨌든 나중에 지수는 올라간다는 거죠. 뭐 여기는 V자 반등으로 올라갔지만 또 여기도 W자 반등으로 반등을 했죠. 리먼 사태. 어쨌든 우리는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시장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죠? 폭락이 오고 나면 다시 상승한다는 건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고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떡하냐? 기업의 가치가 커진다는 거. 기업 가치가 커지는 종목은 어떻게 다 존버해야 된다. 그죠? 이기는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업 가치가 커지는 건 뭐죠? 일단 매출액이 증가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또 영업이익이 증가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자기 자본 이익률이 성장하고요. 그죠? 이래서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은 당연히 뭐가 된다요? 예.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기업이잖아요. 가치가 커지는 기업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존버해야죠. 그건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대표적인 기업이 우리가 알다시피 삼성전자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 됐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성장 속도에 비해서 우리는 투자 수익이 별로 낮지 않기 때문에 저도 삼성전자를 투자하지 말라고 그랬던 겁니다. 영업이익률도 보면 12, 15, 18 이 정도. 자기자본이익률이 8.69, 9.99, 14.7입니다. 자기자본이익률이 지금 이 정도인데요. 13.7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납품하는 기업들을 보면 하나만 예를 들게요. 리노공업은 어떨까요? 리노공업을 보면 영업이익률이 37, 38, 42입니다. 그 다음에 ROE도 보면 18, 17, 30입니다. 성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고 매출액 증가와 영업이익 증가가 폭발적으로는 영업이익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도 역시 무시 못하죠. 상당히 많이 삼성전자보다 삼성전자는 이제 대기업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그죠? 우리가 투자하는 수익률이 떨어지는데 이런 기업들은 중소기업으로다가 엄청나게 수익을 준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좋은 기업을 들고 있다면 가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든 뭐가 일어나든 그죠? 존 템플턴이 1939년에 2차 대전 중에 이제 주식을 사죠. 그것이 가치 투자죠. 주식을 104종목을 삽니다. 몇 종목을 안 사니까 왜 이거는 안 사주냐? 그러니까 존 템플턴이 담당 직원한테 증권사 직원한테 물으니까 아 그거는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서 사주질 못했습니다. 관계없다. 1달러 미만을 사라.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중에 5년 뒤에 5년 뒤에 34개 종목이 상장 폐지됐고요. 그래도 10만 불을 벌죠. 존 템플턴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장 폐지될 종목을 사야 되냐? 그건 바보 같은 짓이죠. 그죠? 만약에 34개 종목이 상장 폐지 안 됐다면 존 템플턴은 수익이 더 났겠죠. 자, 그러면 104개 종목을 사서 그죠? 그러면 상장 폐지가 되면 되는 거와 안 되는 거는 수익률이 어떤 차이가 날까요? 당연히 수익률이 상장 폐지된 종목이 없다면 포트폴리오를 짰을 때 당연히 수익률이 높을 거 아닙니까? 여긴 34개가 상장 폐지가 됐으니까. 그죠? 34개가. 그러면 아예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100종목을 들고 왔는데 상장 폐지될 종목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수익률은 높을 수밖에 없죠. 그죠?
없다 그러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업의 재무 분석을 배우는 것이고 올바로 투자하는 방법을 배워서 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린 이기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또 HMM이 아주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HMM. 그동안의 공매도로 인해서 오늘도 공매도였는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아, 15일 공매도가 오늘 엄청나게 했죠. 네. 외국인들이 아침에 상당히 많이 파는 모습을 봤습니다. 공매도 사상 최대로 했네요. 지금 공매도를 240억, 241억 공매도를 쳤어요. 이래서 이 주가가 가지 못하게 만들고요.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오늘 40만 주를 팔았습니다. 그죠? 합세해서 투신과 기관은 오히려 15만 주를 샀는데 40만 주를 팔았습니다. 자, 공매도를 보니까 얼마? 241억을 공매도를 쳤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갔지만 이번 실적은 상당히 신영증권에서도 목표 주가를 3만 3천 원을 얘기하고요. 이번에 영업이익이 얼마나 왔냐면 전년비에 대비 652% 증가한 7조, 예상이 7조 2천억 정도였는데요. 7조 3,775억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직 반응을 못하는 이유는 뭘까? 결국 얘네들이 공매도 쳤다는 거예요. 미국 서부 항만의 적체 현상이 조금씩 풀리고 운임이 하락 중이라 그러지만 일단 지난달에 보면 컨테이너 선임 지수가 최고가를 기록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가 못 가는 것은 여기 계속해서 공매도를 치고 있는 공매 세력 때문에 사실은 이 보면 이 보이잖아요. 245. 오늘 좀 상환을 했나 한번 대찰비율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는 80만 주 상환했는데 오늘 상환이 안 보이는데요. 이따 더 이따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식의 공매도를 쳤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못 갔지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존버해야죠. 그러면 존버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평균 단가를 계산해 보면 HMM이 평균 단가가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금 3개월 순매수에서 마이너스 수익이고요. 그럼 얘네들이 팔았나요? 마이너스 수익에 손절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럼 1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개월 손해입니다. 그럼 1년 한번 보겠다. 그러면 2022년 2월이니까 2021년 2월로 가보겠습니다. 정확히 1년을 보고 그러면 어느 정도 손해났나? 2021년 2월 15일부터 2022년 2월 15일까지 외국인은 지금 24%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25% 손실을 나가서 지금 주식 갖고 있는 주식수가 예? 얼마죠? 26만 6317 아니요. 100만 10만 100주니까 그죠? 100주, 1000주, 만주. 그죠? 10만 주. 그건 100만 주. 2663만 주인데 2663만 주를 다 팔까요? 한꺼번에? 못 팔죠. 그럼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간단한 믿음이 생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마음대로 해봐라. 나는 안 판다. 그죠? 니네들은 상환하고 결국 공매도 치고 다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좋은 주식을 존버한다. 존버가 중요하겠죠. 존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기는 투자자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깁니다. 쟤네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딱 보이잖아요. 니네들 그동안에 공매도 치고 장난치고 있냐? 주식 빌려다가. 그죠? 그럼 니는 안 사고 100이냐? 손실 났는데 그냥 손실을 끌어안고 공매도로다 대신 돈 벌고 손절한다고요? 그거는 아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추세를 오늘 전환할 줄 알았는데
기계에 또 떨어뜨리면서 그죠? 추세 전환이 나가다가 오늘 다시 또 음봉으로 돌변했습니다. 거래량 터지면서 참 그 정도로 공매도가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외국인들도 기관도 지금 공매도 금지 기간이 개인은 그죠? 외국인하고 기관이죠. 개인은 지금 3개월을 줍니다. 대차 상환 기간을 3개월을 주는데요. 신용을. 그러면 외국인 기관은 6개월로 그죠? 6개월 주고 다시 6개월 쉬었다가 다시 6개월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개인은 그죠? 완전히 기울어든 운동장으로 3개월 주고요. 지네들은 6개월에서 다시 연장 가능해서 뭐 1년이고 무제한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해서 상당히 그죠? 이익을 보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예? 뭔가가 그죠? 금감원에서는 그죠?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6개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해라 이거죠. 그죠? 상환하고 나서. 자꾸 연장을 해주고 개인은 연장 안 해주고 거기다 또 3개월하고 6개월에서 얘는 무제한 나오면 공매도 쳐놓고 무제한 버티면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피해만 보는 거고 뭔가가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죠? 역시 돈 많은 기관이나 외국인 편이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서 어쨌든 오늘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이 실적이 워낙 좋게 잘 나왔고요. 금리 올린 아까 세 가지 원칙, 인플레이, 그 다음에 금리, 그 다음에 전쟁. 그 중에서 금리를 올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될지, 그죠? 에대마진 차가 있으니까 그런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주식을 매수해서 들고 가면 당연히 수익 구조로 간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고요. 내일은 쉬었다가 목요일 날 무료 방송에서 다시 오전에 뵙겠습니다. 저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예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